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질문하지 마세요. 나 신년부터 밤을 붙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무당 컨셉으로. 반갑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부터 시작할 때 기해년, 이제 새해가 밝아서 병자년이지만 2020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지만 2019년이라 기해년에 본인의 우리 대주님이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덮어 얘기는 할 수 없고, 자, 경자년을 들어오면서도 걱정에 근심이 많아야 되고, 네, 작년 시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구려 고려, 그래서 사기 수, 뒤통수 맞을 수, 잘못하게 되면 내가 관제에 있어서 내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을 해야 되고 소송 시비권이 붙어야 되는 사방이 막혔다는 문제다. 뭔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도 있어서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일을, 자업을, 자가의 일을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고, 또 내가 그런 대를 가지고는 있다라고 한다지만 사람을 너무 믿는 게 우리 본인이 항상 문제점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선하기가 그지 없으시고, 또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오다 우리 아버지, 아니 아버지란다, 우리 대주님이, 네, 이 나온 거 이해해주세요. 우리 대주님이 우여곡절 끝에 내가 뭔가를 자리를 늘 잡아서 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해서 운이 쭉쭉 오는 게 아니고, 2년이 괜찮으면 1년이 힘들고, 3년이 괜찮았다 싶으면 또 1년이 힘들고, 그렇게 늘 힘든 해운 년이 그렇게 올해의 성공의 수가 몇 년씩 들어있지를 않아. 그래서 매년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매년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 대답 한 번만 좀 해. 목소리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부르지 마. 그래서 이게 본인을 보셨을 때 내가 내 영업으로, 내 사업으로 좌영업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셔야 되는 사람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 많아서 주변에 사람들이죠. 그게 귀인줄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귀인줄이 붙지를 못하는 문제라 혼자 발 동동거리고 있고, 혼자서 또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막 가서 이 사람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운세들이 아니라 늘 옆에 사람들이 껴야 되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오다가 한 길로 온 것도 맞아. 내가 그 전에 어렸을 때야 뭐 일절 뭐 안 했겠다지만, 그래도 내가 서른이 넘어가면서부터 또 30의 후반을 들면서 내가 오면서 운세가 받쳐지고 뭔가를 해보기도 한다 그랬지만, 본인의 운세에 사업의 실패가 두 번이 들어가 있는지다. 그게 금전적으로 항상 당할 수가 많아. 내가 깨쳐먹는 거, 까져먹는 것도 많다지만 누군가를 인해서 내가 항상 깨지는 수가 우리 대주님한테 항상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기해년이라 2019년이다. 근데 올해 2020년이라 경자년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도 솔직히 빵빵하고 나가야 되는데, 새해 계획이라든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 올해부터 정말 잘되게 내가 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운이는 들어오기는 했다마는 가다가 걸리는 운세들이 좀 많아나. 그래서 우리 본인 같은 경우 올해 내가 움직이는 수는 있다지만 이게 아까 보시면 길로 이렇게 쭉 오지만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어. 두 가지의 안건으로 본인이 올해 점을 또 봐야 되고, 또 올해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눈물이 참 많은 대주다, 남자치고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약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대주가 어떤 식으로 갔을 때 나중에도 무역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어떤 뭐 이제 유통업 뭐 이런 걸로 갔을 때 나쁘지는 않다마는, 본인이 어떤 사업권이라고 하면 이제 물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잘 모르니까. 물건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되고, 서류적으로도 완벽해야 되는 것도 있다. 급하지 말란다. 왜냐하면 집안으로도 나름대로는 본인의 집안에 상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 혼자 얘기한다 그러다. 응.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세적으로 막힘 수가 없지 않아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금전의 복이 있다가 늘 항상 내보내라. 늘 항상 남한테 주라는 복이야. 그러다 보니 정말로 뭐라 그러지? 그냥 내가 머리 깎고 누구한테 진짜 보시라도 하고 공양이라도 하고 가면 칭찬이라도 듣고 뭐래도 듣겠는데 나름대로 다 뜯어먹는 형국이고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속이 터져. 언제까지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대주님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가 속이 지금 말이 아니어야 되는 시국이고 잠을 자더라도 우리 대주님이 잠을 자다가 설쳐야 되는 건데 나름대로 예민하면 뭐할까 빨리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빨리빨리 다른 일로다가 내가 뭐가 안 좋은 수준에서 빨리 그걸 벗어나서 극복해서 다른 거를 해나가야 되는 정신이 정말 정신병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아소리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만한 솔직히 시간은 된다지만 마음적인 여유가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병든 지도 모르고 그게 육신의 병이요 마음의 병이요 정신의 병이 드는지도 모른다 그런다. 목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무당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남자치고는 내가 혼을 낼 일이 아니고 목이 매일 정도로 좀 가엽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은 나아갈 길에 있어서 겁도 나고 또 모르겠어 뭘 뒤집어 먹었어요? 뒤집어 먹었던 건 뭔가 성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뭐가 삐끄러졌던 이게 뭐 어긋났든 뭔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안건이 하나는 삐뚤어진다 그래 삐그덕 소리 난다 그 소리가 나오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다가 내가 그래도 뭔가 갈 수 있어서 올해도 뭔가 추진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한 이 해운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해낼 수가 없어. 잘못하게 되면 금전에 휘말릴 수가 있고 잘못하게 되면 내가 한계점을 느껴버리는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대주님이 가지고 있는 항상 망신살 그리고 또 남한테 주라는 이런 게 조금 많다 보니까 대주님아 사람 믿지 마라 이제 어? 원래 안 믿어. 근데 그러면 본인도 사람을 그렇게 많진 않지만 본인도 오지랖이 넘다. 응? 누가 누구를 가요하고 있니 지금. 본인이 병 들어가는 건 모르고 내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알퍼가는 건 모르고 어? 목이 메여서 이러고 있고 또 귀여워라 즐거워라 선대에서 오신 친가에서 보시는 할머니 줄력에서 보며 어? 가슴이 속이 터져 환장하시겠어 예를 들어서 이해 가셨어요? 그만큼 나름대로는 공부에 주력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문에 문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래도 잘하고는 오셨다지만 이젠 장사치기로 해서 먹고 살을 한다 응? 생각을 조금 바꿔 남한테 이루게 만들지 말고 나한테 이루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관절에 치여서 내가 사기꾼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사기를 맞아야 되는 뒤통수에 있어서도 억울 수 누가 돈을 꺼주잖아 대주님 잘 안 갚어. 항상 본인은 첫 번째 갚는다고 했다가도 두 번째, 세 번째인지라. 응? 그렇다고 남한테도 악다구니 쏠 수 있는 말은 하겠지. 그렇지만 남한테 악다구니 쓰면서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못 돼. 또한 그럴 정신이 있으면 내가 빨리 현실에 도달하고 빨리 가야 돼서 참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또 남자로서 그리고 또 결혼하셨어요? 대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애도 있어? 아비로서 남자들의 현실이야 지금 그걸 지금 가지고 계셔 이 현실이야 사업 성공해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또 나는 못 쓰더라도 내 식구들 내가 내 식솔도 챙겨가야 되는 이런 입장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남자의 고초 세상을 사는 남자들의 메아리 남자들의 이 외침 정말 부르짖음 그거를 통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증들 들어온다. 응? 그러니 현실에 조금 이 시국이 조금 험난해서 그래. 그러다 보니 본인이 뭔가 경영을 했으면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왔다 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뭐 저쪽도 마찬가지라 그렇지만 저 위쪽으로 저기 어디야 중국 쪽으로 뻗쳐지는 그쪽에 운세는 없다. 그런 식으로 섣불리 나중에도 모레도 내 사업권이 혹시라도 들어올 일이 있거든가 해외로 갈 일이 있다든가 그쪽으로 연관된 일이 있다든가 문은 열린 거는 있는데 이 종류를 잘 찾으란다 그리고 앞전에 쓰는 돈이 다이렉으로 갈 수가 없다 앞전에 항상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대 그 사람들에 있어서 좀 갔으면 좋겠대
아시겠죠? 오늘도 나 유령이랑 혼자 떠들고 있어 지금. 어? 티날까봐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야? 우리가 스케치볼 갖다 놓을까요? 어? 놀겠네 정말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 자 그래서 대주님 올 한해 뭔가 내가 품은 뜻을 처음 펼칠 때 사람 믿지 말고 가야 되고 뭔가 뚫어지는 건 있는데 미세한 운세가 있다. 미세하다고. 뭔가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운세가 있지만 미세하대. 응? 그리고 내가 좀 당할 수에 또 걸릴 수가 있다. 그래 두려움이 없잖아 있으셔. 네 아니다 대답 한 번만 해줘봐. 들리겠나? 목이 한 마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웃고 할게. 그러다 보니 본인 수전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지금. 어? 지금 내가 혼자 이거 돛단배를 띄워서 혼자 홀로 이 노를 저어 가야 되나? 정말 다 어떻게 보면 접고 내가 작게나마 그냥 나 혼자 밥벌이를 가야 되나? 사람이 지겹고 돈이 지겹고 정말 지겹단 소리가 절로 나오신다. S시대. 응? S시라고 그러고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 사방의 문이 다 막힌 건 아니지만 관제, 사기, 사람, 악인들이라 그래 우리가. 그게 다 끝나지 않은 운세가 들어왔어. 그래서 올해를 잘 넘겨야 내년에는 뭐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내년에는 맞추는 내년에 4,4운에 있어서 정말 깨지냐 아니면 내가 성공하냐 둘 중에 하나야. 올해는 사람을 좀 버리래. 사람을 버리고 내가 여우처럼 좀 살아가래. 머리를 쓰기는 쓴다지만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하는 그 머리의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 들리고 다 들킨단다. 사업을 어떻게 들키면서 해? 대주님 이제 살아와야 되지 않겠니? 응? 신령님이 주신 얘기도 조상님이 주신 얘기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가 나와. 그런 용기 얻으시고 기운 얻으시고 이걸로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귀에는 엿보면 되고 내가 아 자꾸만 되돌림표 되는 그 운세가 내가 뭐가 문제점인지 나부터 보고 괜찮아 다들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 사기만 안 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못된 짓거리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정당성 있게 갔으면 좋겠고 하나만 물어볼게. 내 아니오면 해줘. 해외로 문이 열릴 일이 있는데 그러셔? 안 들린다고 있으셔? 있대요. 운세가 조금 약하긴 한데 경찰서 말고 세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서의 나가고 오고 나가음에 조금 시끄러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수출업 하세요? 무역이야? 둘 다야? 둘 다 그래 좋다. 그래 이것저것 잘 좋다. 거기에 있어서 인상이 좋으셔서 화를 못 내겠어. 자, 거기에 있어서 내가 나아갈 거리에 있어서 그 세관 쪽에 그리고 그걸 넘겨주는 사람에 있어서 허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뿌루코들도 붙어 있는 것도 같은 느낌, 응? 느낌이 있다고. 그런 느낌에 있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할 사람이다, 안 할 사람이다. 사람의 어떤 정확도를 조금은 선택을 하고 뭔가 나아갈 때 그럴 때 제대로 된 점을 보고 풀어가셨으면 좋겠어. 집안에 내가 지금 우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 말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우환도 우환이지만 집 안에 우환이 들어와 있어서 상문에 저승의 사자가 가시지가 않은 게 있어요. 상문 살이 있습니다. 상문 당했지. 그지? 내래요. 상문을 당했어. 그러다 보니 그게 아직 가시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니 그래도 가는 길 때 문은 열어준다 하지만 나중에도 사업을 하고 외국 타국문을 열 기회가 있고 아빠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해먹을 게 없다. 솔직히. 그래서 가 없다. 그러니 문 열어줄 테니까 너 상물살 거두고 나고 사업에 있어서 가란다. 그래 내년 버티고 가. 사람이 또 붙었다. 근데 악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내가 사업을 하진 않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몇 살입니다.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가져가서 이 사람이 나를 귀인일까요 아니오일까는 정말 그 정도까지는 점을 보면서 그러고 보니 지금 가야 돼. 살이 판단이 많이 흐려진 대주다. 알겠죠? 그러니 그 부분 조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요번 기회가 본인한테도 마지막 기회란다. 그럴 것 같지? 이거 해놔야 다음 게 있고 또 이걸 해놔야 다음 게 있고 더 이상 까먹을 돈도 없다. 응? 언니 내가 내 식솔들은 챙겨야 될 거 아니니? 응? 이게 남자의 비애야.
이 현실 세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자들의 메아리, 남자들의 뭐라냐면 빛, 뭐 이 고통의 응? 소리 여기서에 나오는 정말 이 뭐라 이걸 뭐라 그래 같이 호응을 해줘야 이게 나오는데 이 고통에 너무 이 심함의 아픔에 이 이게 저 그러니까 절규 이게 지금 다 겪고 있는 이 입장이란다. 그러니 힘내시래. 아시겠죠? 우리 김 사장님 불러서 요거 끄고 대답으로 좀 합시다. 아무리 아니 정말 죽겠다 진짜. 김 사장님?